こんにちは。あせママママムママムです。私はママムのウンベルです。私はママムのソラです。私はママムのフィンです。私はファサです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또 인상 깊었던 일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 데칼코마니로 1위를 했을 때 이제 많은 팬분들이 되게 많이 축하해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더 이제 너무 감사드려서 팬분들에게도 이제 따뜻한 음식을 선물해 드렸던 게 저는 이번 활동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추운데도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와, 일단 일곱 개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은 저희가 진짜 가장 저는 저희 마마무에게 있어서 되게 의미가 깊었던 해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1위도 이제 얻고 또 저희 첫 단독 콘서트도 열었던 그런 해거든요.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만큼 너무 바쁘고 힘들었지만 굉장히 특별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제 다른 공연을 하러는 두 번 정도 왔었고 그 이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멤버들은 따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본에 여러 번 왔다 갔었죠. 네. 아 이틀 전 이틀 전에도 이제 거기 유인 이제 언니들도 그러니까. 이제 다 유인 갔다 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뒤늦게 한번 온천이나 하러 가볼까 해서 이제 유인 가서 와기도 먹고 온천도 했습니다. 저희가 마마무가 제일 빠져있던 곳이 유인이었어요. 이제 거기서 뭐 어떤 게 좋더라 어떤 게 서로 이제 공유도 하고 제일 재밌게 놀다 간 것 같아요. 아 근데 저는 오다이바도 오다이바의 그런 야경이 정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. 오키나와요. 아, 저도 오키나와. 저도 오키나와. 오키나와. 오키나와가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뭐 여행 가고 싶다 이러면은 오키나와 가라고 항상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.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. 네, 정말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요. 근데 되게 고민인 게 겨울에 갈 때가 좋아요? 여름에 갈 때가 좋아요? 여름이 아무래도 좋겠죠? 17년의 활동 목표, 포부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. 네. 2017년도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데칼코마니라는 곡과 너니스먼들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요. 2017년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좋은 무대와 또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일본에 계신 모든 분들 저희 마마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죠 마마무 되시다.